학습 영어를 하려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적정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언어로서 듣고 말한 영어를 하고 싶다면 그때 한글 영어를 활용해서 하고 싶다면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고 싶은 성인이라면 성인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 영어는 어느 누구한테나 맞는 영어 학습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영어 교육의 열풍이란 말을 하고 굉장히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지만 5살 이상만 돼도 벌써 한국어와 영어를 구분해서 본인에게 필요가 없는 영어를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영어 교육은 빨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 학교에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 듣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자 영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영어 듣기에 집중된 한글 영어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어로서의 마지노선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이상이 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문자 영어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초등학교 6학년 전이라면 부모님의 결단에 의해서 영어 듣기를 위한 한글 영어나 아니면 영상물을 통한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글 영어는 초등 저학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고 싶은 성인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은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 영화나 미드를 활용하지만 그때 나타나는 문제는 영어 문자가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해석하는 습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습관들을 억눌러 준다거나 아니면 소리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효과가 한글 영어에 있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한글 영어로 하게 되면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국어를 배울 때도 소리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로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글자인 알파벳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이처럼 소리와 문자를 분리해서 배우면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영어 학습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림과 한글 발음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반드시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읽고 따라 들으면서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영어는 마치 노래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글 가사를 보면서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색하게 불렀던 노래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마치 내가 가수인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한글 영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글을 읽듯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민 소리와 같이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마치 원어민이 된 것처럼 한글 영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디오가 있는 교재를 가지고 부모님이 그 영어 교재에 있는 영어 문장을 종이로 가린 다음에 한글로 발음을 적어서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원어민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한글 영어 교재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글 영어를 할 때는 꼭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려면 암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포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암기가 초반에 어렵다면 우선은 아이와 함께 큰 소리로 몇 번씩 읽기를 이렇게 정하셔서 읽는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아이에게 어느 정도 하루에
암기할 분량을 정해서 조금씩 암기량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즉 한글 영어를 하실 때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다만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겠다라는 그 결심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한글 영어의 효과를 알게 되고 더욱더 한글 영어를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 영어를 할 때 주의한다기보다는 제가 꼭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발음을 걱정을 해서 아이에게 영어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발음을 걱정하지 말고 꼭 녹음을 해서 아이에게 들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아이도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있던 원어민의 목소리와 함께 부모님의 목소리, 그 다음에 아이의 목소리 이 세 가지 버전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그 다음에 그 소리들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한 목소리로 나올 때는 어느 순간 지루해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본인 목소리나 아니면 부모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듣다 보니까 들어서 외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재를 보면서 암기할 때 부담감이 덜해서 한글 영어 암기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녹음한다는 자체가 아이에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은 하지만 솔선수범해서 부모님이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녹음해서 아이하고 같이 듣는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아이로서는 나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공부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이가 영어를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들은 본인의 발음 때문에 아이의 발음이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것들이 많지만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부모님의 그 발음에 의존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가 영어 발음을 잘 듣게 되면 부모님 발음보다는 오히려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글 영어는 노래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영어를 처음에는 한글 읽듯이 읽겠지만 부모님이 녹음해 준 것, 그 다음에 본인이 녹음한 것, 그 다음에 원어민의 목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한글 읽듯이 아니라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기 때문에 한글 영어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한글 영어를 하게 되면 한글 영어의 진가를 나중에는 꼭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